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실리콘2고요. 오늘 뭐 주가는 플러스 2.3%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, 뭐 오늘 크게 예상을 벗어난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, 뭐 우리 머리 안에 있던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실리콘2 움직임 보기 전에 저희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 장전에 8시 반에 오늘 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업종이나 뭐 테마, 왜 그런 확률이 높은지 어떤 이슈나 뉴스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매수가, 매도가가 포함된 무료 추천 종목들까지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리콘2 위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뭐 너무나 괜찮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, 저희 채널 카카오톡 검색 버튼 누르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실리콘2 남겨주시면 장전에 주도 받아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도 다 받아보실 수 있다. 채널 추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고 메시지 실리콘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오늘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런 윗꼬리 액션들이 현재 어느 구간에서 나와주고 있는지, 여기가 이제 3200원 라인인데 어제와 좀 다른 거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겠죠. 일단 윗꼬리의 그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좀 줄었고, 그 다음에 캔들의 색깔은 바뀌었고, 그리고 종가는 역시나 뭐 빨간불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겠죠. 그럼 이제 뭐 분봉 흐름, 뭐 저가 라인도 그렇고 위쪽 라인도 그렇고 어제 그냥 움직였던 범위 내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 캔들이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,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, 이런 식으로 지금 양봉을 한번 뽑아내지 않았습니까? 양봉을 한번 뽑아내고 그 이후에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, 차트상의 일봉상으로 나오는 윗꼬리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오늘의 이 흐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딱 감이 오시나요? 오늘은 오후장에 그 상승 액션을 줬다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전장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뒤로 빼버리면은 오전장에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물량들 이거 계속 물려있거든요. 근데 이 시간 동안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본다? 그럼 팔고 딴 데 가죠. 이날도 마찬가지고요. 오전 턴에 한번 꼬시고 뒤로 시세 안 줍니다.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10시 전에 한번 올리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밀었죠. 이 고가의 저가 라인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7% 8% 되거든요. 어떤 사람이 단타 치러 들어왔는데 내가 2% 3% 먹으러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7% 8% 찍히는 거 보고 그대로 들고 있겠습니까? 안 들고 있죠. 근데 오늘은 오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오후장에 한번 올려놓고 종가를 한 중간 라인 정도에다 맞춰놨단 말이죠. 3035원인데 이 얘기, 그 앞구간에 나왔던 윗골이랑 오늘 나온 윗골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겠죠. 실리콘2가 테마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혼종 느낌이 있습니다. 리오프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중테마, 무중테마에 속해 있기도 한데, 무중테마가 움직일 때는 뭐 공구원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였고, 최근에 이 윗꼬리들 움직임 그냥 변동성을 볼 때는 이 청담 글로벌 얘랑도 같이 움직이거든요. 오늘 청담 글로벌도 실리콘2랑 비슷한 시간대에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고 차트도 얼추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어제 윗꼬리 크게 나왔고 오늘은 종가랑 이 주가 위치 살짝 위로 올려놓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줬는데, 전고점 라인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, 저는 그 생각을 오늘 했거든요. 왜냐면은 충분히 윗꼬리를 내가 길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 자체를 위쪽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전처럼 오전에 흔들고 오후에 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여유롭게 오후 턴에 올려놓고 종가만 맞춰준다 이거죠. 우리는 다음 주에 확실히 이 3200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, 지금 한 번 뭐 두 번 이 정도 막힌 상황에서 오늘은 아예 시도를 3100원까지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. 거기다가 거래량도 적게 나왔고, 이런 데이터들 다음 주에 어떤 뭐 유의미한 액션, 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지금 포지션이 나쁘지 않거든요. 물론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어제 조정을 보였지만 어제 실리콘2도 이미 액션을 한번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약간 반반 느낌으로 볼 때 지금 리오프닝도 포지션이 괜찮고 무중 종목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, 그러면
실리콘2나 청담 글로벌이 먼저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변동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실리콘2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얘가 명확하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실리콘2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긴 했어요.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얘를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. 그런 것들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간다. 오늘 뭐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1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실리콘2에게 이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는 또 주가가 한번 빵 하고 올라갈 때 굉장히 어떤 뭐 조력자 혹은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양봉을 보여줬던 날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조정의 패턴에서도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여준 이런 수량 자체, 이런 액션 자체 이거에는 좀 의미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. 그리고 오히려 변동성은 더 작게 나왔지만 어제의 그 주가 위치나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 오늘 보여줬던 이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돌파.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목표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위쪽 라인 3,500원, 뭐 3,7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주가 위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오늘 시가 기준으로 봐도 상한가, 물론 뭐 얘가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30% 한 턴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 라인이. 그쵸? 만약에 얘가 지금 주가 위치가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뽑아도 이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. 그럼 여기까지 올렸을 때 이 실리콘2를 움직이는 그 세력이 어떤 걸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. 오히려 위쪽에 있는 물량만 두들겨 맞고 헛돈, 그냥 돈 날린다?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액션 줄 거 주면서 위에 있는 물량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그 매물대들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3,500대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도 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그 매수하셨던 가격 그 가격대로 시세를 몇 번 주지 않을까. 뭐 그게 윗꼬리가 됐던 혹은 진짜 양봉의 패턴으로 돌파의 움직임이 나오던 간에 저는 실리콘2든 오늘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위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위에 있다.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쪽을 지금 확실히 실리콘2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려운 구간 아니고요. 오늘 액션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그냥 뭐 윗꼬리 양봉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디테일한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조금의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만 체크해 나가시고 홀딩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내가 지금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매도하기에 좀 애매하죠. 애매하고 중간중간에 뭐 윗꼬리 준다 그러면은 수익이 좀 가시적이다 라고 했을 때 분할로 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죠.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실리콘2 말고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에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매매할 끼 있는 어떤 주도주급의 종목들도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실리콘2 메시지 남기시면은 더욱더 다양한 업종들 종목들 공략해서 계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역시나 그냥 홀딩 편하게 하시면 된다.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봐도 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